바람 불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 요즘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탈모 때문에 소갈이하는 분이 많다는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이렇게 힘도 없고 탄력도 없고 사람을 그냥 만나기가 싫어요. 꼭 손질을 해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아무래도 속상하죠. 거울 볼 때마다 머리숱이 적으니까요. 오늘은 탈모 때문에 고민인 분들께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헤어 연출법부터 탈모를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경희대의대 피부과 심우영 교수 그리고 강주희 헤어 디자이너와 함께 더욱 풍성해 보이는 머리 연출법 자세히 배워봅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 그거 아세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딱 3초 걸립니다. 3초. 딱 3초요? 봤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인가 네. 느낌이 팍 오는 건데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네. 헤어스타일이랍니다. 아, 저는 정말 100% 공감을 하는 게 예. 일단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화장을 못하고 밖에는 나가도 머리 안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머리 정말 헤어스타일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면 제 얼굴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아, 제가 예. 예전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헤어스타일을 네. 보시면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몇 년 전 사진이긴 한데요. 네, 이 사진에서 만약에 네. 헤어스타일이 조금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인상이 달라지냐면요. 그러니까 머리만 하나, 바뀐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안 바뀌고? 셋! 네.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좀 비슷한 네네, 네네.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도 네. 저기 뭐야 아가씨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봐주죠. 세상에 살면서 이제 제일 속상하게 머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나이쯤 되면은 뭐 떨어지려는 건 안 떨어지면서 낙엽 마냥 우수수 떨어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어, 니네 어머니 근사하다. 정말 세련됐다. 아니야. 우리 엄마 조명빨이야. 화장빨이야. 네. 머리빨이야. 이런 데는 말이 있듯이 네. 정말로 이렇게 머리빗 딱 한 줄목씩 빠지면 한숨이 푹푹 나오죠. 네. 네. 제 말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아, 너무 실감나게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요. 네. 가슴 아파요. 하지만 배현정 씨는 지금 좀 머리 스타일도 예쁘게 풍성하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렇게 멋지고 젊은 모습에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배현정 씨 사진에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예, 헬스타일을 좀 바꿔봤는데요. 합성인데요. 아,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예. 어머, 세상에. 예. 어머. 합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머리카락이 만약 정말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 네. 만약에, 가정이지만, 네. 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저희가 일부러 합성을 좀 해봤거든요. 좀 네. 너무 충격이시죠? 아니, 속이 상하다 못해. 저건, 아우, 정말 주변 머리 곱다 그러더니 지금 큰 예. 건데. 저희가, 이 사진은 방송 끝나고 바로 확실하게 폐기 처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요즘 보면은 이 가을이 되면은 네. 뭐 낙엽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렇죠. 네. 계절과 탈모가 정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약간 관련은 있습니다. 이제 그 쭉 연구 결과를 보면 가을철 네. 되면 조금 탈모가 증가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는 정상적으로 빠지는 것도 야 내가 이게 가을 돼서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하고 병원에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많이 빠지신 분들도 있고 네. 아니고 또 너무 우려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네, 특별히 머리숱이 줄어들면 더 걱정이신 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이 머리 스타일이 좀 어려 보이게도 작용을 하죠. 네, 맞습니다. 가발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머리숱이 많아졌을 뿐인데 인상도 달라지게 되고 10살은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인상과 나이를 젊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게 바로 머리 스타일이죠. 네, 지금 10살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탈모 걱정을 좀 극복을 하면서 딱 10살만 젊어질 수 있는 헤어스타일 관리 방법들 또 탈모 예방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머리가 숱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왜 머리카락이 얇아져 갖고 이렇게